남성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는 여성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여성이 남성보다 일주일에 12시간을 더 일하고, 서유럽에서는 여성이 일주일에 31시간 가사노동을 하는 데 반해 남성은 11시간에 그치고 있다. 가정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평등 문제는 여성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특히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관절염이나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8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의자에 앉아 쉴 권리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다. 2008년부터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추진하는 의자 캠페인.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트와 백화점에 노동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두자는 캠페인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정부도 대형마트 등에 노동자를 위한 의자를 놓을 수 있게 했으나 아직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실현은 멀기만 하다. 민우회에서는 백화점 노동자랑 마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 장시간 오랫동안 근무하느라, 서서 근무하느라 다리가 아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하지정맥류는 기본이고 이제 정신적인 질환까지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시행되었던 의자 놓기 캠페인 이후에 많은 마트들에 이제 의자가 놓여 있게 됐지만 여전히 앉을 수 없는 의자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말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캠페인 결과 여전히 앉지 못하는 분들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그분들의 노동권, 앉을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휴게 공간이 부족하고 또 장시간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서서 일하는 것 자체가 고객이 서 있는데 어떻게 감히 노동자가 앉아 있겠느냐 하는 감정 노동을 기반한 것이라서 정신적인 질환까지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조건이 가장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의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의 노동 환경 안전한 곳에서 노동할 수 있는 이제 노동권이 이제 의무가 사업주의 의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로는 이제 소비자가 노동자의 앉을 수 있는 권리, 그들 권리를 존중하는 마인드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